위원장 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미병철. 장엄한 열병식이 시작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경 즉 열병행진. 지금 조선인민군 명예기병 총대가 광장 추속단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말발굽 소리 높이 백두산 군마들 앞으로 나갑니다. 지금 곽재용 소장이 선두에서 기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경결 싸움위에 우리 혁명무력의 제1 생명, 제1 사명이 있음을 힘있게 선언하며 충성의 친위대오들이 열병대오의 맨 앞장에서 위풍당당히 나갑니다. 한순철 상장이 인솔하는 단중앙연회 호위초 총대가 나갑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우리 조놈의 최고 대표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 호위하는 길에 한 몸이 그대로 성세 방패가 될 철석의 의지가 친위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천겹 만겹의 무쇠 방탄벽이 되어 김정은 동지를 결사 호위할 신념의 맹세도 높이 김솔규 상장을 선두로 한 국무위원회 경의국 총대가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 단중앙을 지켜선 방패부대 호위국 총대가 김용호 중장의 인솔하에 광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박창식 상장의 인솔하는 호위사령부 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보위한 투사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받은 오늘의 백두산 경의대오가 김정은 동지를 한 목숨 바쳐 옹위해갈 것을 저국과 인민 앞에 다시금 엄숙히 맹세하며 전진합니다.
인민군대의 마다절 군단 제1군단 총대 군단장 박수일 상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용장의 발자취가 뜨겁게 우려있는 철용과 더불어 저국과 인민을 사수하는 길에 승리와 위훈만을 수놓아온 강력한 전투대호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리수복 안용애를 비롯한 114명의 공화국 용들을 배출한 제2군단 총대가 군단장 최두용 상장의 인솔하에 나갑니다. 우리 당이 밝힌 일당대 구호를 옥년 터널지 않을 천연바위에 신념의 중대로 쪼아박은 일당대 고향부대 제2군단의 장병들. 조국의 서남 관문을 믿음하게 지켜가고 있는 제4군단 총대를 군단장 박광주 상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서남 해상 최대 열점 지역을 가장 안전하고 굳건한 강중앙 옹위의 성세 난공불락의 보루로 전견시킨 미도운 서남 전선의 장병들입니다. 하늘의 본대로 불리우는 공중저격병 정대. 윤혁철 대좌가 배심에 넘쳐 대호를 이끌고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 감히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든다면 침략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낼 징벌의지가 소리빨칩니다. 김현철 대저가 인솔하는 경보병 종대가 나아갑니다. 송소권 중장의 뒤를 따라 명포수 고사분단의 미도운 여성 군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의 하늘에 당중앙 결사옹위의 장벽을 더욱 옥적같이 쌓아올릴 전투적 요리가 차넘칩니다. 군단장 최강일 중장이 이끄는 수도의 방탄벽 수도방어군단 총대가 나아갑니다. 수도방어선을 절벽의 요새 볼트의 선으로 더 굳게 다지고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수도방어군단 장병들. 제3군단 열병대원들이 군단장 위송일 상장의 인솔하에 광장을 행진해 나갑니다. 제7군단 총대를 군단장 최충길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국의 국경관문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제8군단 열병대원들. 선두에서 군단장 박명수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무대에 자랑찬 전투적 행로가 새겨진 성스러운 군기를 높이 들고 보무 당당히 나갑니다. 제9군단 종대가 군단장 송용건 중장을 선들어 나갑니다. 저국의 북부 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가는 일당백 초병들의 대호입니다. 저국의 동쪽 관문을 전력으로 지켜선 제10군단 종대를 군단장 리용철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산악의 수리계 부대로 이름 높은 제12군단 정대 군단장 리봉춘 중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백비의 흉용정신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불패의 대호입니다. 오만령 갈벼랑도 단숨에 날아놓는 산악의 맹호부대 산악포병종대가 운하철 소장의 뒤를 따라 행진해 갑니다. 강도 높은 훈련 속에 단련된 이들의 발밑에서는 높은 산악도 징검떨로 되고 있습니다. 강한 기동 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땅쿠 장갑부대 종대가 이종용 대좌의 인솔하에 광장을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의 포석만을 힘있게 도쳐올릴 기세에 중촌합니다. 고명수 중장이 이끄는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구사단 종대가 나아갑니다. 우세철갑부대의 용사들이 주석단을 우러러 삼가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제425 기계화 포병사단 종대가 김종철 중장을 따라 행진해 나아갑니다. 차일현 소장이 이끄는 경비대학 종대가 나갑니다. 사리안전대학 종대가 황경물 안전군 대좌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 모의하는 모세방패로 준비해 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칩니다. 관중들의 사랑과 믿음 어린 눈길을 온몸으로 받아 안으며 최춘식 상좌가 인솔하는
만경대 혁명학원 종대를 선두로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우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만경대의 혈통, 백두산 혈통을 이어 우리 혁명의 핵심 돌간들로 자라나는 끌끌하고 룸름한 저 모습에 끝없이 밝고 창창할 조선의 미래가 안겨옵니다. 조국보의 초소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거마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당의 참된 딸, 여성 혁명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강만석 혁명학원 종대, 리웅경 소장이 선두에서 대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학철 대좌를 따라 남포 혁명학원 종대가 행진합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한 목숨 소슴없이 바친 부모들의 녹슬이요, 온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역군으로 준비해갈 결의가 넘쳐납니다.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들고 자기의 용의로운 임무를 다해가고 있는 불어농 조기군 종대가 나아갑니다. 혁명보위, 향토보위, 조국수호의 강미력한 전투대오로 미용돌치고 있습니다. 한일의 소년 선공대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붉은 청년 근위대, 전하의 소년 근위대 소년 빨치산 대원들처럼 사랑하는 고향과 학교를 굳건히 지켜갈 드높은 맹세가 발걸음마다에 넘쳐납니다. 수도 평양의 상공을 나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투비행사들은 열병 비행에 나서기 위해 탑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기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영광스러운 비행에 나서는 이동훈 우리의 전투비행사들. 김일성 광장 상공을 나르며 전체 전투비행사들의 한결같은 마음 담아 원수님께 담없는 축원의 인사를 드릴 순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일당백군을 초경들 한시라도 더 빨리 원수님 품에 달려가 안기려는 듯 옥색의 조종관을 틀어쥐고 이륙선으로 앞다퉈 나아갑니다. 드디어 출격 명령은 내렸습니다. 평양 BM지휘소는 열병 BMD의 이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조농망 장관 75돌 경축 열병식이 진행되는 수도 평양의 상공을 향하여 비행기들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엔 평양이 있다. 하늘 조경들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 상공으로 나릅니다. 지금 열병 비행 편대들이 광장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수령결 성의를 제일 승령으로 하는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결사령들이 10월의 평양 밤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광장을 향해 경례. 동화군 무력의 총사령관 동지께서 광장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사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십니다. 따뜻한 축복을 보내십니다. 하늘길은 정갈에만 달려도 오직 충성의 항로, 백승의 항로만을 이어갈 세계롭고 믿어온 하늘 조경들이 있어 태양이 빛나는 우리 조국의 영공은 언제나 철벽입니다. 지금 영영한 우리 비행사들이 경축의 하늘가에 당마크를 새기며 광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왕의 손길에 떠받들려 자기 발전의 항로를 자랑찬 미운의 별로 수놓아온 우리의 항공 무력. 조선노동당의 비리한 75년 속에 영적 항공 무력의 75년이 있습니다. 지금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 상공에서 경축의 축포탄을 꿰어치며 10월의 밤하늘가를 화려롭게 장식하는 영영한 비행사들에게 평양 시민들과 관중들이 환송을 터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 하늘의 영상입니까? 얼마나 슬기롭고 영맹한 동화국의 전 비행사들입니까? 무적의 결사대로 서리 빨치는 우리의 붉은 매들이 있기에 조국과 인민의 안녕은 더욱 굳건히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 밤하늘가에 75 숫자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75 선상이 우리의 신념적 무장력을 영광의 철정에 올려세웠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드리는 다없는 경축의 꽃바람입니다. 지금 전투기들이 광장 상공의 부채살 모양의 비행운을 새기고 있습니다. 기계화 종대들의 열병 진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장에 들어서는 전술로 깨투 정대는 그 어떤 작전 뒤무도 능숙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무쇠 철갑대입니다. 어떤 조개 장갑 기재도 빠짐없이 사냥이 낼 자신감이 넘쳐있는 전투원들이 나아갑니다.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기동 포병들의 대요가 광장 주석단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민군대 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쇠 주먹인 조류 땅크들을 몰아 조선의 땅크병들이 전진합니다. 어떤 험산 출령과 요새도 단순히 강행 돌파하며 강력한 포화력과 무쇠 발톱으로 적진을 무자비하게 진문개벌을 기상이 빗발칩니다. 강력한 화력 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최신형 자행포 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영웅 포병, 그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며 조선의 포병 무력이 나갑니다. 알아보기만 해도 배심 든든해지는 최강의 무력의 진군 화폭입니다. 우리 포병 무력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병종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그토록 마음쏘으신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고적의 병기 초대형 방사포 정대들,
하늘 땅에도 못 다새길 원수님의 불멸의 그 업적 전하며 철의 대오가 도도히 굽이쳐 흐릅니다. 김정은 동지의 용도의 손길 아래 우리의 보병 무력은 주체와 현대화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강력한 병조로 가장 무서운 공격형 파격단으로 자랐습니다. 밖에서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파격력을 갖춘 강력한 전략 무기들입니다. 올패의 강국 우리 조국이 전진합니다. 용찬 통음이 힘의 교양곡이 되어 온 광장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기관난 총생산으로부터 첫걸음을 뗀 우리의 국방공업이 얼마나 아득한 높이에 올라섰으며 그 힘이 또 얼마나 백배해졌는가를 인민은 가슴 뜨겁게 돌이켜봅니다. 강의 영감의 거대한 힘을 비축한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옥촉으로 담보해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전략 무력입니다. 비가 온다고 남의 집 초마에 뛰어들 우리 인민이 아니었고 병진의 길이 힘들다고 내 손에 인민의 운명을 내맡길 우리 당이 아니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병진의 길. 이 길이 얼마나 천만 번 옳았고 힘겨워도 곧바로 이 길을 질주해온 우리의 승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눈물겹게 절감하게 하는 장엄한 흐름입니다. 조선의 강력한 반항공 로켓 무력. 우리의 영공을 0.001mm 돌아보 침무하는 색이 있단 가타없이 발사. 만고 출세의 영웅 김정은 동지께 온 나라 천천히 고마운 인사를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불패의 혁명적 당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이시며 주청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존엄 높은 우리 국가와 민의 위대한 상징이고 대표자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군 75돌 경축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열광의 이 화폭이야말로 위대한 혼연일체의 장엄한 시위이며 김정은 조선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온 행성이 모쟁 광풍과 참혹한 분란으로 신음해도 조선은 매 끄떡 없으며 우리의 전쟁과 승리 장창한 앞날이 무엇으로 하여 억척으로 담보되는가를 힘있게 과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경축광장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역사를 온 몫으로 재현하시고